반동 오빠, 유준님, 블랑마드 인도네시아. 자, 발리에서 이제 드디어 음식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한국인한테 유명한 것 바로 나시고랭이랑 미고랭.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먹으러 가는데 우리 예지 옷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야? 정말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스타일 너무 옷이잖아요. 좋아.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사고 싶다고. 저도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지갑 꺼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렴했어요. 많이 사도 돼. 프로모가 있으니까 여러 장 사도 돼. 앞으로도 예쁜 옷 제가 많이 사주겠습니다. 비아르디아 부타디 인도네시아. 네, 그러면 이번 편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사실 저녁도 내가 고민 많이 했어. 뭘 먹어야 될까? 계속 고민이야. 아, 뭘 먹어야 이스트리가 만족할까? 나 아무거나 다 잘 먹어. 사실 이스트리사야 이제 삐빼 오랑냐 산뚜이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왔으면 사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인 나시고랭을 먹어봐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나시고랭도 그냥 나시고랭이 아니라 진짜 로컬 나시고랭. 오,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와룽 뗀다 좀 로컬 음식점을 한번 가볼 겁니다. 거기까지 예지가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 살아야 돼. 여기 살아야 돼 이제.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기 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찾으러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제 좀 로컬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점을 찾았는데 가격도 물어보니까 좀 저렴해서 한번 여기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자하셨다. 너무 친절하시고. 와룽 이분 일라라고 아주 친절. 삼바이 줌발라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안 먹어봤잖아. 그리고 미고랭도 안 먹어봤고. 이게 사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 맞아. 일 것 같아서 맞아. 이거를 저희가 한번 여기서 먹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물어봤는데 이게 뚜주블라스 리부 루피아. 잠깐만. 생각해봐. 공부했잖아. 숫자 공부했거든요, 예지가. 17. 뚜주. 7. 70. 뚜주블라스. 700? 17. 17? 다 헷갈려, 지금. 머릿속에 다 헷갈려. 근데 숫자가 진짜 어렵긴 해. 외국어 공부할 때 숫자 어려워. 리부? 천. 천? 하고. 17,000? 맞습니다. 17,000 루피아.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400원. 나시고랭 아다 지니스 아빠부. 나시고랭 발리 아다. 나시고랭 발리. 야, �umbunya sama, bawang merah, bawang putih. 그럼 그것도 나시고랭 발리로 한번 먹어볼까? 발리? 응, 나시고랭 발리가 있다. 발리 맛이 나는 나시고랭인가봐. 발리 맛이 뭔데? 아다 사유르냐. 그것도. 오케이, 그럼 그것도 kami sudah memutuskan. 정했습니다. Silakan. 나시고랭 발리 하나랑. 야, suka pedas? pedas 어떻게 할래? suka pedas. 수카 pedas. pedas sekali ya. pedas sekali. 잠깐만. pedas sekali? 무서워 지금 표정이. 아주머니 표정이 엄청 맵다. 칼리? spicy, very spicy. 장안 들어올루 pedas 부. 세당 야. 세당 야, 세당 pedas. 이거 인도네시아 와서 엄청 많이 봤어. 바닥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호텔에도 있었어. 엄청 예뻐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식인 줄 알았어. 맞아. 종교의 의미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 나는. 나도 처음 봐. 예지 이스트리꾸 어떤가요? 이런 로컬 느낌 음식. 좋다. 포장마차 느낌이야. 내가 좋아하는 포장마차. 예지가 한국에서는 포장마차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결국 또 인스타그램 여기 사진도 찍었잖아. 사실 발리에 오면은 여러 곳 말고 대부분 많이들 한국인들이 가는 곳이 좀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곳이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그런 데가 좋죠 사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진짜 로컬 느낌 이런 데도 좀 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맛도 있을 거야. 부다스카미. 근데 무섭다. 이부가 부다스칼리. 부다스칼리. 무서웠어 방금. 얼마나 매울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맵다의 기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맞아.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 로컬 식당에 오면 친절하시잖아. 맞아. 되게 그냥 아는 이모 같은 느낌? 이미 한 5번 와본 식당 같아. 맞아. 단골 식당. 너무 친절하시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 완전 애기야. 완전 애기 아니야. 지금 예지가 놀랐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하나에 몇 명이 탔죠? 4명. 근데 완전 진짜 한 명은 진짜 조그만한 애기였어. 진짜 작은 애기였는데 오토바이 태워서 가. 게다가 또 4명이 타서 가니까. 지금 저희 이스트리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게 이름을 읽어보는데 여기는 릴라 아줌마의 음식점. 이런 거 귀여웠어. 다름이 아줌마 음식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예진의 식당. 맞아. 종대네 식당. 귀여워. 귀여워. 여기는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들어. 귀엽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는 거지 음식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트리가 굉장히 웃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뒤에 보면은 이제 다른 커플분이 와서 먹고 계세요. 저기에 꾸룩북들이 있는데 저거를 그냥 가져가서 먹는 걸 보고 저거 공짜냐고. 근데 먹는 대로 페이를 나중에 하는 건가? 나중에 돈 내야 돼. 엄청 솔직한 정직한 시스템이야. 주주르. 나중에 저 이거 먹었어요 하고 계산해야지. 웃기지 않나요? 예지는 저게 공짜라고 생각했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처음이니까 신기한 거죠 예지한테는.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나시고랭 발리. 테리마카시. 접시도 이쁘다. 맛있었어 이거. 나시고랭 발리 왔습니다. 우리 저거 가져와야 돼. 뭘? 꾸룩북. 예지가 예전에 꾸룩북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로사키스 누나가 꾸룩북을 줬었거든요. 맛있었어. 여기 꾸룩북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 뭘로 먹어볼까? 요 꾸룩북. 나 요거 맛있거든? 근데 이거 그때 그 로사키스 누나? 맞아. 우리 로사키스 누나가 나시꾸닝 줬을 때 요거 그때 먹어. 이거 넣어주셨던 것 같아. 요거 맛있었어. 요거 먹어보자. 오케이. 산발이 있어야 맛있는데. 산발 여기 있을걸? 잠깐만. 맵게 먹고 싶으면 요런 산발. 무조건 있어야 돼, 산발. 이제는 인도네시아 음식점 오면 산발부터 찾는. 없으면 뭔가 심심해. 자, 그럼 먹어봅시다, 드디어. 맛있겠다. 우와. 드리마카시. 이것도 맛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이렇게 갈아서 주니까 맞아요. 너무 신선하고 좋아. 웃기다. 한국 사람들 여기서도 짠을 해. 블란마두 허니문 짠. 맛있다. 미간이 찌푸려진다. 맛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맛이 어때? 진짜 맛있다. 그래? 대박이야. 내일 또 와야겠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발리 와서 맨날 나시고랭 먹게 생겼는데 약간 불맛이 나고 조금 매콤한 게. 오. 와 대박. 진짜 맛있다. 쌈발도 맛있어? 근데 그냥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대박. 내가 왜 기분이 좋지?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 좋다. 맛있어? 저 그냥 진짜 계속 봤어요 예지만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해준 게 맛이 없었다는 거. 지금 저 이스트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준 요리는 맛이 없었다.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음식은 어나더 레벨이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물론 맛이 있었는데 내가 항상 궁금했거든. 자기는 인스턴트. 정말 인스턴트였지. 정말 모든 게 다 치킨 스톡 이런 거 엄청 많이 넣었잖아. 그치. 물론 맛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먹는 맛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표정에서 나오죠. 표정에서 맛있다는 게. 진짜 맛있어. 요거 먹어보시고 자 요것도 같이 먹어봅시다.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바삭하진 않네. 어, 이건 바삭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먹을게. 자체는 맛있어. 자체는 맛있는데 바삭하진 않아.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눅눅하다. 그러니까, 바삭하지가 않다. 어. 이건 쌈발 묻혀서. 쌈발 찍어서. 광고야 이거? 광고 찍어? 천국이야 천국. 맛있어. 너무 행복해. 나는 진짜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먹어. 같은 마음이죠? 이런 말인가 봐. 안 먹어도 행복하다.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다. 맛있다 맛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 미고랭. 트리마 카시부. 이니에낙스칼리. 너무 맛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 트리마 카시. 마카시부. 아 맛있겠다. 아, 미고랭도 맛있겠다. 이거 뭐지? 이거? 어? 이니 아빠부? 이니 아얌. 아얌? 어. 크리스피. 아 크리스피 아얌. 와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맛있는 면 요리. 와 영광이다. 미고랭을 드디어 먹습니다. 아, 스파게티 처음 먹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마치 인도네시안 스파게티. 아 그래? 오! 냄새부터 너무 좋아. 아, 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다. 감격스. 진짜 맛있다. 이거 똑같아. 이것도 그 철판 어. 그 맛이 확 나면서. 아, 고랭의 맛, 고랭.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인도네시아 미고랭? 나시고랭은 왜 맛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아마 기름이 다른가? 기름? 그런 아니면 볶을 때 불을 엄청 세게 하나?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나시고랭을 파는 곳이 있는데 맛이 달라요. 부가다냐 이스트리사야 배속 마우 마칼라기 디시니. 아, 실라카. 딩갈디 우부디. 소 바로 빠르다 마칼리 다땅구 우부. 이니 하리 빠르다마. 빠르다마. 이야 이야. 저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밖에는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부. 지금 이미 꾸룩북은 거의 다 먹었고 지금 예진은 눈을 감고 이제 먹고 있어. 내일을 위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것만 다 먹고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자. 오케이. 너무 맛있다. 우와 닭고기 요리 나시 아얌. 매워? 아 매운데? 아 닭 털이 있어서